제가 미국 시민이 된 것이 13년 전쯤 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미국 패스포트를 만들고 마침 한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한국에 나갈 때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입국 심사를 받잖아요. 거기로 갔더니 줄이 두 군데가 있는데 내국인 그리고 외국인이 서는 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서서 안내하는 입국자를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본래 한국 시민이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하는 겁니다. 어느 줄에 서야 합니까? 그랬더니 저쪽 외국인으로 가세요.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아이들 말하면 stupid question.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기분이 묘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설교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살고 한국 음식을 주로 먹고 친척들이 전부 한국에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보면 외국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도 다 한국에 들어갈 때 경험하는 거지만 입국 신사들을 가보시면 내국인 쪽은 줄이 별로 없어요. 외국인 쪽은 줄이 그냥 깁니다. 그러면 나는 저쪽 내국인 쪽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국적을 묻는 질문에, 퀘스천에 USA라고 쓰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너는 미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되새기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에게 묻는 내가 누구냐, Who am I?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바뀐 거죠. 법적으로는 이제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험은 제가 군대에서 한 제대하고 막 한 두세 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공군 부대에서 방위로 근무를 했습니다. 방위가 얼마나 높은 직급의 군인이냐. 방위 출신들은 소위 중위 대위 위에 방위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긴 하지만 논란이 많은데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여러분 방위를 군대에서 일하는 군견이라고 아세요 혹시? K9이라고 미국에서 부르죠. 군견 뭐 미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우가 그렇다는 거죠. 방위는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상한 군인이죠. 그런데 군대 출입문에는요 부대마다 이 헌병이 늘 서 있어요. 밀리터리 폴리스라 MP라고 하는 헌병이 서 있는데 이 출퇴근할 때 방위는 이 헌병의 소위 말해서 밥입니다. 밥. 하여간 뭐 제대하고 한 두 주 후에 공군 부대 바로 앞에 있는 해군 본부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돌아가신 아버님 해군 사관학교 동기께서 해군 참모총장이 되셔가지고 동기들 부부들을 전부 초대해서 해군 본부에서 리셉션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 대신에 어머님을 모시고 참석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해군 본부에 딱 도착하니까 해군 대위가 문을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있던 공군 부대 부대장이 별 하나거든요. 원수자거든요. 근데 별 하나 해군 제독이라고 그러죠. 와서 경례를 탁 붙이고 그 다음에 참모총장에게 안내를 에스코트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머리는 지금 뭐 군대 제대하니까 짧은 머리죠. 2주 전까지 건너편 부대에서 박박 기었던 그런 방위 출신이 하늘 같은 장군의 경례를 받고 안내를 받으니까 뭐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바뀐 겁니다. 박박기던 방위에서 참모총장 게스트로 바뀐 거예요. 손님으로요.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라 누구인지 도대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1절에 그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니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를 맞아들인 우리 같은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본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본래 누구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그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즐기면서 사는 것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도 남에게 들치지 않고 실정법에 걸리지 않으면 되는 그만한 그런 삶입니다. 한참 지금 한국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남의 클럽에 관한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작품이 메이드 인 강남이라는 책이에요. 이 소설의 작가는 가출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도하는 가출 청소년이 한 사람 두 사람 연락이 끊기더래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돈 많이 번다고 강남 클럽에 가서 일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강남 클럽에 갔는데 결국은 그 강남 클럽에 가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잠입해서 그 취재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사하고 경험한 것을 이제 소설로 세상에 풀어놓았습니다. 그 소설의 작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소설에 쓴 내용은 실제로 강남클럽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수위를 약간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에 나온 것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남클럽에서 일어난 일을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마약, 드러그고요. 두 번째는 성폭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매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셨잖아요. 클럽에 놀러 나온 여성들에게 몰래 술로, 물로 된 마약을 먹이고 그걸 물로 된 히로뽕이라 해서 물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두 방울만 하면 완전히 실신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신시킨 다음에 성폭력을 가하고 그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당신도 마약 파티에 참여한 거 알지? 그러니까 당신도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고 하고 위협하는 그런 일. 이 작가가 요즘에 나오는 뉴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싸운 그들만의 범법 행태가 이제 터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첨부한 게 뭐냐면요, 이런 일에 대한 수사가 도대체 제대로 진행될까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을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 사람들의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죄를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런 것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가 이 렌트 시즌이라고 하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를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엄마 아빠가 왜 네 엄마 아빠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엄마야, 이렇게 여러분 자녀를 키운 사람들 없습니다.
그냥 그 삶에서 자녀들이 우리 자녀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녀들도 엄마 아빠인 것을 그냥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같이 자고 먹고 같이 살면서 그 자녀들의 몸으로 엄마 아빠를 부모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가 되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그냥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책에다가 이 앞이나 뒤에 이 저희 부부가 함께 찍은 이런 사진을 성경책에 넣고 다닙니다. 제가 혼자 출장을 가거나 혼자 이 다른 데 가서 지낼 때에는 그 사진을 보기도 하고 호텔 방 앞에 책상에다가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제가 한 아내 남편 되는 것을 되새기는 거죠. 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복장을 클러지 셔츠라고 그래요. 클러지 셔츠라고 하는데 이 클러지 셔츠를 입고 다닐 때는 제가 누구인지 참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원래 이 클러지 셔츠는요 폼나라고 입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클러지 셔츠는 본래 제가 그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옛날에 노예를 끌고 다닐 때 여러분 목에다가 쇠사슬을 해서 쇠 고랑을 해서 끌고 다니는 것을 영화로 보셨을 줄 압니다. 그거의 상징적인 것이 이 라운드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slave, doulos to theou, 하나님의 종, slave of God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느 곳에 가도 이 복장을 하고 나가면 클러지인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될 거, 하지 않을 거를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들은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에게,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들에게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회에서 막 돌아다니는 조그만 아이들, 엄마가 저 복도 끝에서 손 벌리고 환하게 웃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미남이기 때문에? 미녀이기 때문에? 아니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환하게 웃습니다. 제 아내도요, 저희가 혹시 일찍 들어갔을 때 아들이 일하고 일터에서 돌아오면 문 여는 소리만 나면 얼굴이 환해져요. 왜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You are so special, 소중한 존재,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내가 자녀라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면 이제 자녀였다 멸망할 자로 하루아침에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입니까? 세상에 하는 것 보니까 가치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줘야 돼요. 자기에게. 원수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정체성을, 셀프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랑 싸우냐면 악한 영적인 존재, spiritual being과 세이튼과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계획에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armor, full armor,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게 뭐냐면 옛날 로마 군병들이 입던 갑옷, 투구서부터 신발까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제 사무실 컴퓨터 데스크 옆에 저걸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책상에도
또 제 아들에게도 그러고 우리는 이 땅에 평온하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적으로는 영적인 전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리마인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볼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있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리마인더 하기 위해서 저 조각 앞에다가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잘 설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앞에서 보는 것처럼 헬멧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투구, 헬멧을 쓰는데 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잘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자녀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군인들이 나갈 때 다른 거 잊어버려도 헬멧은 꼭 챙겼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고 그만큼 위험한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간직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 그 이 바이올라이 탈봇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셨던 닐 앤더슨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Victory over the Darkness. 그 서브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alizing the power of your identity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 깨닫는 힘, 뭐 이거에 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너 실패한 존재야,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해줄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금 이어 써있는 말씀을 이 뒤에다가 말씀 묵상 2번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중에 이것을 보고 거울을 보고 나는 이런 존재야 아니면 이걸 보고 그렇게 외치세요. 그리고 때때로 이것을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 바인드에다 껴놓고 가끔씩 낙담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것을 돌아보시고 외치세요. 자 여러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저를 쫓아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종 슬레이브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아버지에게서 내가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친구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택하신 사람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언제든지 남아있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같이 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전에는 죄에게 순종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어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뭘 말씀하냐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이다. 네. 혹시 이 가운데 부모에게 상속을 받거나 유산을 받은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는 공동 상속자예요. 그걸 여러분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계속해서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이걸 잘 깨달으면 내 몸을 함부로 쓰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거듭났다. 네, 에베소 2장 10절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작품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하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또 계속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참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왜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참을 옷 입듯이 입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2절에는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낼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현재 이 땅에 우리 육체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영화로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제 너에게 쓰여진 너울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참고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몸과 같아지고 점점 큰 영광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엔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부활의 몸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는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사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보여드린 그림을 기억하시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옆에 이렇게 벽이 쫙 있잖아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동그라미를 사람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사실은 내 안에 오셔서 이 전체 우리 사람과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에서 사는 그 죄된 성품이 육적인 포션이 크고 이 영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작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죄된 성품, 죄된 삶,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육에 속한 사람에서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 이동한다고 하는, 발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원동력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이냐를 깨닫는 거예요. My self identity.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천명하는데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대낮부터 범죄를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아까 메이드 인 강남에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저녁 8시부터 사람이 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 몇 시간 지나면 완전히 헷가닥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요, 낮에 자녀이냐 밤에 자녀이냐 다른 겁니다. 그 범죄하기 쉬운 때가 이 저녁에 일어나는 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빛의 자녀라 낮의 자녀라 어둠이나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서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해 되면 내 자신이 아 내가 성결케야 되겠구나 그런 자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립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처럼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지 마십시오. 늘 젖만 먹는 어린아이에서 머물지 말고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무빙하라는 거예요. 발전하라는, 성숙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개혁하시는 것은요 우리 망하라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개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맞아들이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원히 죽었던 존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대로 하면 우린 사실은 팔자가 바뀐 사람이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너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있는 분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래요. 원수마귀는 계속 별 볼일 없는 존재고 뭐 아무렇게나 사로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엔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혹은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한 7, 8분 되는 동영상을 꼭 아이들의 동화잖아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고 돌이키는 내가 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를 돌이키는 생각해보는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엔 전부 눈을 좀 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내가 교회에 오긴 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담을 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가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하시고, 이미 영접하신 분도 따라하시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자녀가 되는 건요, 우리 자녀가 내 자녀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의 죄값을 치러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시작입니다.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영혼의 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받아들이고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은혜를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 사는 누구인지 다시 돌아보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